안녕하세요, 보사지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개봉해 볼 제품은 바로 풀스포 프로 스파이더맨 리미티드 에디션 버전입니다. 이번에 지난달 8월 6일부터 예약 판매가 시작이 됐고 오늘 9월 7일 스파이더맨의 게임 출시와 함께 리미티드 에디션도 발송이 시작이 됐습니다. 뭐 아마 현장에서 취소분이 있기 때문에 구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희는 좀 편하게 그렇게 어렵지 않게 예약을 해서 구입할 수 있었습니다. 스파이더맨 리미티드 에디션 본체는 548,000원에 출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예약 구매하신 분들한테는 이렇게 피그핀에서 나온 스파이더맨 핀을 예약 구매하신 분들에 대해서는 추가로 증정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바로 개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풀스포 프로 스파이더맨 리미티드 에디션을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본체, 리미티드 본체인 본체와 그리고 듀얼쇼크 그리고 일반판 CD와 그리고 쿠폰 프로모션 코드가 들어 있습니다. 뭐 이번 이 한정판, 그러니까 풀스포 프로 스파이더맨 리미티드 에디션 같은 경우는 스파이더맨 게임, 그리고 디지털 콘텐츠, 뭐 스킨 같은 거죠. 그리고 PSN 3개월, 그리고 한정판 본체, 그리고 한정판과 동일한 색깔의 듀얼쇼크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콜렉터즈 에디션이 더 인기가 있었던 이유는 스파이더맨 피규어는 유일하게 콜렉터즈 에디션에만 들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본체 디자인이 마음에 드시는 분들은 리미티드 에디션을, 피규어가 갖고 싶으셨던 스파이더맨 팬분들이나 콜렉터분들은 콜렉터즈 에디션을 구입하신 것 같습니다. 뭐 개인적으로는 이 게임이 아직 해보진 않았지만 되게 많은 해외 사이트와 그리고 유저들 평점이 나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게 되면은 풀스포 프로 같은 경우는 원래 블랙 색상과 화이트 색상 두 가지로 출시가 되고 있고 일반적으로는 모두 무광 처리가 되어 있는 것인데 이번에 출시된 한정판 본체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거미, 스파이더맨을 나타내는 거미가 상판에 인쇄가 되어 있고요. 이 인쇄되어 있는 상판은 유광 처리가 됐습니다. 뭐 그렇다고 전체가 유광 처리냐? 아닙니다. 여기 위에만 유광 처리고 요 밑에 있는 부분은 무광 처리로 되어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좀 더 고급스러움을 잘 살린 느낌이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뭐 디자인적으로는 색상과 그리고 상판에 있는 이 스파이더맨의 모양을 제외하고는 뭐 특별히 프로에서 디자인이 달라졌다라고 할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뭔가 더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는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이와 동일하게 이제 동봉되어 있는 듀얼쇼크가 있습니다. 소니의 전례로 따지면 이 듀얼쇼크는 아마 출시가 따로 되지는 않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나온 건데 흰색에 빨간색 조합으로 만들어진 듀얼쇼크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본체랑 굉장히 잘 어울린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기존에 마그마 레드 색상의 듀얼쇼크를 보시면은 버튼이랑 모든 그 이제 뭐라고 해야 되죠? 버튼이나 조이스틱 버튼 같은 경우가 검은색, 그러니까 기존의 블랙 버튼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 겉색상은 이 마그마 레드보다는 좀 연해요. 실제로 붉은색의 느낌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붉은색의 느낌이 실제로는 이 오른쪽에 있는 마그마 레드 색상과 풀스포 프로 스파이더맨 리미티드 에디션에 동봉된 듀얼쇼크의 색상은 조금 다르고 실제로는 스파이더맨 듀얼쇼크의 색상이 좀 더 연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 같아요.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풀스포 프로 스파이더맨 리미티드 에디션을 개봉을 해보았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많은 스파이더맨 팬들이 계시기 때문에 풀스포 프로가 필요하신 분들이 아니어도 많이 구입을 하셨기 때문에 실제로 좀 초반에는 예약하기 어렵긴 했지만 뭐 그렇게 기존의 다른 예약들에 비해서 어려웠던 것 같지는 않습니다. 충분히 시간만 있으셨다면 구입하실 수 있었던 뭐 제품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실제로 9월 7일 날 오프라인 매장에 출시가 됐기 때문에 온라인 예약으로 구입하지 않은 취소분들이 나오면 오프라인 매장에 찾아가시게 되면 이번 주말 정도까지는 어떻게든 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으로는 이 유광의 어떤 스파이더맨의 로고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본체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성능적 차이가 없기 때문에 꼭 이걸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같은 가격에 정가에 구하실 수 있다면 뭐 한정판을 사용하는 게 좀 더 느낌적으로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더 재미있고
신기한 아이템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모사지였습니다. 감사합니다.